2016년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 1위 한 팀입니다. 자, 전주대학교 시범단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결선 경기는 좀 뒤에 조명도 다 끄고 무대에 좀 조명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연출을 해도 좀 참 좋겠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경기장이 또 경기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자, 한번 뛰어 성공했습니다. 8장의 송판을 성공했고요. 여러 표적 격파를 하는 선수가 계속해서 야, 지금 검을 들고 저 격파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상대편의 네. 부상이 예, 우려되기도 하고요. 많이 연습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 야, 네, 성공했습니다. 대단한데요. 그 훈련량이 굉장히 많았을 것 자, 같아요. 다음 방향 격파가 굉장히 시원스럽게 좀 격파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우. 무대를 압도하는 자, 여성 격파 회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자, 720도 740도인가요? 720도 2단계를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720도 2단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세로 격파. 자, 딛고 6단계. 6단계. 6장이. 자, 뒤돌아. 네! 하나가, 예, 네, 완파했습니다. 끝점을 맞았지만, 아무튼, 송판이 격파가 됐습니다. 아. 자, 다음은 네. 이제, 뭐, 신기술만 남았나요? 아니면 다방을 했고요. 자, 지금 호신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창작 격파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신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신술은 지금 시연하고 있는 팀처럼 장봉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단봉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팀은 특이하게 장봉을 가지고 호신술 하기가 쉽지 않은데 훈련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팀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창작 격파. 가장 많은 점수가 몇 점이 되어 있는 장임을 딛고 네 개의 송파를 회전을 하면서 격파하는 창의 격파입니다. 오! 네, 성공했습니다. 자, 완파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실수가 자, 여기 이제 위력 격파를 다섯, 넷. 자, 첫 번 성공했고 두 번째 성공했고 세 번째 성공했고 마지막 성공했습니다. 자, 포효하고 있는 선수들 그 자신감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준비했던 것을 다 보여줬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호신술을 장봉을 가지고 시연을 했고요. 그리고 다방향도 아주 리드미컬하게 잘 진행을 했고 창의 격파 역시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높은 점수를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위력 격파에서는 20장 중에서 18장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장당 몇 점이죠? 0.5점? 0.5점입니다. 0.5점이요. 네. 그렇게 되면 우선 아까 계명대학교 20장을 했으니까 1점은 우선 낮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팀은 실수가 거의 없어요. 네. 예선전에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은 예선전보다 더 높은 점수를 예상을 저는 해보는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울입니다. 아니군요. 저는 힘들어서 네. 네. 잘했다는 그런 어떤 벅찬 감정도 있지만 네. 네, 지금 아니 근데 다들 어떤 순위와 관계없이 스스로들 네.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실수가 없었고 본인들이 준비한 거는 거의 99%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자. 높은 점수를 예상을 해보는데요. 최상위권 70대가 점수를 처음으로 나오나요? 네, 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만약에 심판이라면은 나왔습니다. 73.60.